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아가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전도는 선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을 살립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237 살리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이 관련된 그러한 기념일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대로 하자면 렘넌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은 자 올해는 우리는 이번 5월을 237 선교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237 살릴 선교의 달이라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19로 인해서 전혀 진행되지 못했던 세계 선교 대회와 또 예원 선교 이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연이어서 세계 선교 대회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예원 선교 대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3시대 선교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그렇게 이제 선교 대회가 진행이 쭉 모든 부서 기관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237 살릴 발걸음을 디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37 살리는 발걸음. 이 발걸음이라고 할 때는 그 방향성을 말하지요. 우리의 이 발걸음은 한마디로 237 5총 종족 살리는 발걸음.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뭐요?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핵심이 뭐냐? 마지막 명령입니다. 세계복음아.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너희가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전부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출세할까,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고 세계 선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을 이유가 뭐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합니까? 내 개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육신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전부 다 엉터리기도 하고 있어요. 방향이 다 틀려서 발걸음이 틀렸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그랬어. 복음을 증거할 때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나는 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느냐. 맨날 교회 가면 뭐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With the oneness, Emmanuel 떠드는데 나는 느낌이 없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느낌을 주시느냐? 현장 회복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 있느냐? 현장 회복.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말하면 한 번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고 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지역민족 세계 살리는 237 치유와 회복에 이 놀라운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인 것, 성령 주의 영이 함께하사 주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 이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 그게 뭐냐? 기쁨이야, 기쁨. 환경 누구 때문에 슬퍼하고 이갈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방향 맞추고 사는 사람 특징은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에게 뭐가 있느냐?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기쁨.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그 삶이 그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 세상 주는 기쁨은 달라요. 제가 평신도 때 이 기쁨을 매일 처음 했어요. 매일 그냥 그게 뭐냐? 부산 복음하겠다고. 부산에 그 당시로 한 300만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좀 많겠지만은 부산 복음하겠다고. 부산 하나밖에 없는 구덕실내체육관을 제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김중건 목사님 CCC 총재님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부산 복음하자 청년들 이끌고 버스 80대 사막고무 그 회사 그 버스 빌려 한번 기도 운동하면서 부산 복음하자. 그 떠들면서 그렇게 막 지역 해짓고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실업자 아니에요. 사업 잘 하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다른 동기 없이 하니까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은 뭐 세상이 주는 거 차원이 달라. 무슨 뭐 환경, 사람, 말 전혀 상관없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여기에 발걸음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여러분이 직장 사업한다고 하면 진짜로 쇼하지 말고 흉내 내지 말고 중심으로 일심전심 한다고 하면 제가 체험한 그 하나님 평생 보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생명 회복의 기쁨을 자기 동족들을 통해서도 얻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구원했는데 내 동족은 내 일가 친척은 내 가족은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가슴이 담겨져 있어요. 사실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 이후에 12장으로 바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9장과 11장 또 끼어 있어. 마치 부록처럼 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뭘 볼 수 있느냐?
바울의 동족 복음의 가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갇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먼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영적 방향 전환을 위한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디론가 어디론가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갑니다. 직장인은 직장으로, 사업가는 사업장으로, 학생들은 학교로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발걸음 속에 우리가 함께 디뎌야 할 발걸음이 뭐냐? 그 발걸음 속에 바로 237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 속에 직장 때려치워라, 사업 때려치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냐? 따라서 하세요. 현장 선교사.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학교 다니잖아요.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생이 학생 선교사라니까. 그 현장에 보험을 증가할 기회잖아요. 졸업하면 걔들 못 만나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에 왜 갔냐? 불신자들은 성진하고 월급 많이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현장에 월급이 얼마든 내 직급이 어디서 상관없이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나는 현장 선교사다. 청소하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죽을 고생합니다. 불신자들은 말이요, 사업을 해도 막 인간 수단 방법 다 써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못 써요. 그런 짓을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안 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는 사업하는 현장 선교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영향 입히게 되잖아요. 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 내 사업은 술을 대접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사업 같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 능기가 없습니까? 왜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써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평생 마귀 심부름을 하고 사단 종노릇을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이런저리 합리화하면서 말짱황이에요. 말짱끝이에요. 아무 소용, 하나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지 방법 다 쓰는데 하나님 방법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방법 다 쓰면서 제가 사업을 안 해보고 이 말을 합니까? 내가 직장을 안 해보고 이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다니고 경험한 거 다 한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정인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 발판 열 가지 중에 보면 여러분이 처한 현장이 선교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처해 있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그래서 나는 현장 선교사다. 아, 하나님이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나를 돈 많이 벌으러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출세하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 현장에 나를 현장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그런 학생이 그 학교에 파송된 학교 선교사라는 학생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노는 것이 어떻겠어요? 불신 친구들 같겠어요? 차원이 다르지, 차원. 노는 차원이 다르지. 말하는 차원이 다르지. 오늘 본문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나는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237 살리는 발걸음 힘차게 내디디는 시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입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냥 부르면 구원받는데. 가장 쉬운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끝이에요. 뭐 교회 나오라 뭐 어쩌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요. 택시기사가 잠잘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올 시간 어디 있어요? 요즘 다들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대 일요일날 놀지 않는 직장 많아요. 그 언제 교회 나와요? 못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교회 못 나가서 그걸 신경 쓸 거 없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어. 전도만큼 사실 쉬운 게 없어요. 구원이 쉬운 거지만 전도도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순서를 역으로 그렇게 더 쉽게 이해한다.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를 부를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 그 자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냥 노는 입에 말하면 돼요. 그냥 노는 입에 수준 높게 말할 거 없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직접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문서 선교도 할 수도 있고 각 언어별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번역 선교도 있고 우리 교회가요 초창기에 번역 선교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가 동기 목사인 총신 동기인 안성열 목사를 목사 그러다가 저보고 선교 저는 번역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번역 선교사를 파송 중동으로 파송했어요. 이분은 뭐하느냐?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 번역. 또 동기 이동훈 목사도 성경 번역 중동 티니지에 가서 번역 이랜드 직원으로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는 이랜드 직원이 아니라 번역 선교사로 그렇게 중동에서 번역 성경을 중요하기 때문에 후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처럼 이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직접 하든 여러 방법을 활용하든 날마다 전파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저 유럽 보세요. 다 문 닫았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찌 들어요? 듣지 못하는 걸 믿어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겠냐고. 그러니까 유럽 싹 다 문 닫았어요. 미국 싹 다 문 닫아가. 교회도 한국도 유일한 아시아의 유일한 기독교가 있는 이 한국 싹 문 닫아. 교회 다 힘 다 잃어버렸어. 맨날 싸움이라고 맨날 서로 소름 가지고 시간 다 보내다가 이제 교회 다 힘 다 빠져버렸어. 특별히 복음 전파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냐니. 누구든지 뭐요? 하나님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끝난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녀로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나 하는 게 없어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나 하는 의심하는 분은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이에요. 그냥 어떻게 예수 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겠어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잠도 못 이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직장, 여름 사업장, 여름 학교로 보내셨다. 이런 소명의식, 이거는요 목사만 선교사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여러분이 잘못된 인식에 빠져 있어요 지금. 이 자꾸 잘못된, 아니 뭐 이런 거는 교육자들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평신도 깨운다 말이 나온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깨운다.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 한국에 한 말이 평신도를 깨워야 현장에 사는데 교육자들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세상에 영향을 입히지 못하죠.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속임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가장 달콤한 속임수. 내 아니라도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요거예요. 직장 보고만 아유 불편하게 뭐 내가 떠들 거 뭐 있어 괜히 왕따당하고 뭐 이 출세 문제 있는데 도둑기 해몽제도 방해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그렇습니까? 그러나 주일에 또 예배하고 또 가 또 월요일부터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아유 너무 이 사람 너무 강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관계가 이상하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취미삼아 교회 나옵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나옵니까? 친구 보러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시면 아름다운 덕을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에 어두운 데서 불러냈잖아요. 불신자 상태에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이래저래 다 불러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다 구원의 길로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다는 그 뜻이에요. 이래저래 여러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각자 불러내서 뭐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 좀 더 끼지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환경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수준 보지 마세요. 다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예요. 그다. 내가 가진 복음,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째 제사장이요? 나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럼 끝이에요.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해 해주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 불신자, 죄인이잖아요. 불신자를 불신자 하나님과 이거 중매 역할하는 이 속에 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저 불신자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고 있는 저 불신자들, 자기들도 몰라요. 12가지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전부 불신자들 유리방황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 쳐뒀잖아요.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답 찾았잖아요. 아멘. 불신자는 답 없습니다. 유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인간들을, 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이걸 전도라 선교라 화목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그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분명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왕적 권세를 가지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최고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를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음성 들렸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막 선교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떠난 분들이 많아요. 분명한 이 소명의식, 사명의식도 없이 선교지가 회피쳐야 그냥 이런 상태로 가니까 선교가 됩니까? 제대로 이목사님 말씀처럼 한국에서 아이 못 낳는 게 태국 가면 아이 낳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런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요,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 선교위원회에서 이번에 올렸어요. 저희가 올린 것이 이 선교 기획을 보니까 올해부터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대상으로 목회 컨설팅을 좀 해주세요라고 기획서를 써가지고 요청했어요. 올해 9월부터 그렇게 첫 목회 컨설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교 사역도 장기적으로 보면요, 목회잖아요, 목회. 목회 선교예요. 뭐, 선교 목회예요, 선교 목회. 선교 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안 나와요. 그 특징이 제자가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에요. 그냥. 계속 제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속할 수 있잖아요.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교육자들이 거의 다가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위원전도사는 뭐 교육자가 70명 되는데 거의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에요. 교육 여전사를 싹 거의 90% 이상 거의 다 지금 또 우리 이름들은 계속 지나고 교육자들이 막 지금 너무 많아져가 문제예요. 지금 다 목사를 다 세워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서 생명건 제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다. 둘 중 하나 가짜예요. 목회 선교 잘 못한 거예요. 목숨 건 이 제자가 스승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 인본주의 있고 잔머리 굴리고 없습니다. 그거 보잖아요. 교인들이 보잖아요.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오지.
저를 봐야 난 안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를 세우는 성경적 목회가 성장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계 모든 이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복음 전파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좋은 소식을 선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다 세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단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16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야 이건 네가 네 주제에 내가 네 누군 줄 아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제일 전도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뭐 친구, 친척, 가까이 사람들. 에이, 내 네 아는데. 뭐 선입견 때문에.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들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모세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밝히고 있어요. 들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안 믿어. 이게 웬일입니까? 왜 안 믿습니까? 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 율법의 전통입니다. 율법. 율법의 이 전통에 매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율법 여기에 매여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라고 하는 의에 매여가지고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은혜를 절대 안 받습니다.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변화 없습니다. 체험 없습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밝히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들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같은 말이 아니에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부딪혀서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 똑같이 설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와요. 응답이 와요. 체험이 와요. 왜? 레마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부딪혀야만 내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자꾸 성장하고 변화되고 옛껍질 옛털을 자꾸 벗어내면서 자 사람이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변화됐구나. 이거 돼야 되는데 딱 율법에 잡혀가지고 어릴 때부터 상처에 딱 잡혀가지고 열등의식에 꽉 잡혀가지고 비교의식이 잡혀가지고 유교 사상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뭐라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속을 레마로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가 말씀으로 다 내 가슴 남들은 몰라 나만이 알아.
이런 영적 비밀을 이거 가져야지요. 그래야 변화하지요. 예수 믿는 맛이 나지요. 이 어려운 설교가 이해가 되지요. 복음 증거하는 237 발걸음 복이다. 뭐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구만리 장청 멀리 멀리 있는 나와 상관없는 말이지요. 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모로 부딪힐 때만이 내 생각, 내 성격, 내 체질을 그분이 바꾸어 주신다. 복음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언급한 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거부에 대비해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중단 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에스겔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안 했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눈앞에 이 환경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정갈 같은 엄청나게 무서운 대상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무조건 말씀을 선포해라. 복음 전파 이후에 일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결과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욕을 하든지 저주하든지 나 상관없어. 복음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이상하게 복음 증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방해꾼이 많냐. 난 진실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힘들게 하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 거 가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복음 전한 데 있어서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사건 신경 쓰다 보면 귀에 다 놓쳐버려요.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주저하는 그런 마음, 받든지 안 받든지 뭐 판단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지자적 사명이요. 듣든지 말든지. 왜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냥 거기 팍 숙이고 그냥 가네 하고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21절에 보면요, 그렇게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품어야 돼. 한 번 했는데 안 듣는다. 두 번 했는데 안 듣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내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명 살리는 복음 전령사들이 다 되시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렘넌트 위원회 각 부서는 렘넌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렘넌트들 각 부서마다 요청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청한 선물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뭐 위원장, 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 모든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제보고 격려 글을 써달라 그래서 글을 직접 써서 전달해. 내가 직접 써, 그것도 목사님 직접 손으로 써달라 그래. 손으로 써가지고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의 선교 기대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너들란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언약적 단어예요. 렘너트가 하면 영적 정체성이 분명 언약가진 자입니다. 어리지만 그 핵심은 렘너들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요. 렘너트란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렘너트가 하나님의 선교 기대주가 돼야 된다. 예언의 모든 렘너트들 가슴에 하나님의 기대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대를 확실히 채워드리는 그러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렘너트뿐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자, 여러분도 모두가 다 선교 기대주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대한다, 기대한다, 기대주는 기대주인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 못 시켜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 일상으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 전도 캠프도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교 기회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아 교회가 나에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는 그 선교의 가슴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구나. 그래서 선교 캠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가슴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 기대주, 그래서 선교 기대주, 선교의 에이스, 아멘. 선교 기대주 정도가 아니라 선교 에이스 최고 선수라는 사실을 이런 응답을 좀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이런 237 5천족 살리는 선교 에이스가 모두 다 되시기를 그 자리를 매김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도 5월달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237 나라 5천 종교 살릴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주님의 소원인 지역민족 세계 살리라고 237 5천 종교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나는 현장 선교사라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